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우리 반도체 산업. 지금 다들 알겠지만 이 어려움이 어떤 거냐면 특히 미국에 지금 제안하는 법안 문제입니다. 그 법안이 반도체 지원법인데요. 이른바 칩스 액트 이 법인데 어떤 게 문제인지 좀 이거 좀 쉽게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글쎄요. 우선 뭐 칩스 액트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한다면 이제 처음에는 취지가 웬만큼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반도체라는 게 이제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 하나만이 이걸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잘 그 동맹을 맺어서 같이 이제 협조를 해서 윈윈을 하겠다 이런 그 취지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지으면 뭐 시설 건립 기금이라든가 뭐 제조 공정 비용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대주는 이런 것들에 이제 칩스 액트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공급망이 끊어지니까 그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자동차 산업이 뭐 멈춰버렸단 말이죠.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미국을 갖다가 점유율을 추월을 하니까 미국으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위기의식이 느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꼭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러한 취지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Our vision at the end of this initiative is to make it so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every company capable of producing leading-edge chips will have a significant R&D and high-volume manufacturing presence in our country. I love that. 미국이 뭐 자기네 나라만 하면 될 건데 왜 해외 기업에까지 투자를 지원하고 이런 법을 만드는지 혹시 많은 사람들 또 대중견제 아니냐 이 얘기도 하거든요. 본인들이 못하니까. 본인들이 제조 기술이 없어요. 아 미국에서? 예, 미국은 공장을 새로 지은 본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제조 기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딱 전 세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디죠? 삼성전자하고 TSMC,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 예. 메모리는 SK하이닉스 예.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장이 필요한데 제조 기술이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삼성하고 TSMC 콜을 해서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당연하죠. 아. 근데 그냥 지을 수 없으니까. 매립에 예. 하니까 예. 예. 돈 줄게. 그게 이제 보조금입니다. 미국의 본인의 설비 공장을 미국 안에 설비 공장 만들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칩스 액츠 같은 걸 만들어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끈질긴 투자 제안에서 이 삼성, SK하이닉스 투자를 결정하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고 있거든요. 또 신설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근데 조건이 조금 가벼운 것 같아요. 김원석 교수님. 네. 뭔가 큰 이익을 남기면 초과 이익도 또 환수를 해야 되고 이거를 뺏기고 이걸 미국이 가져간다. 이 부분이 네.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큰 그림에서는 네.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라는 네. 것은 우리가 지을 역량이 없으니까 지어라라는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네. 큰 그림 혹은 장기적인 시야에서 본다면 그 기술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 크게 봤을 때는. 그렇죠.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라고 좀 뭔가 유인책을 마련하는 건데 네. 마치 이 유인책은 이런 거죠. 장학금 줄게. 대신 우리 회사 취직해. 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초과 이익을 가져가기보다는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뭐가 공유돼야 될까요? 뭐 정보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기업의 회계 장부가 공유될 겁니다. 그럼 회계라는 그 언어, 경영 언어에는 이 원자재를 어디서 소싱해왔는지, 설계는 어디서 의존했는지, 어디에 비용을 투입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의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공유받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인 공유 혹은 경영적인 공유 이런 걸 받음으로써 내가 너네 기업 경영하는데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좀 참여를 하겠다